새해는 소의 해죠. 내년 소망 역시 코로나19 종식이 우선입니다. 지역민들의 바람을 김경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1년 새해는 12지 12동물 중 두 번째 동물인 소의 해입니다. 소는 예로부터 근명과 풍요를 상징하며 농사일을 돕는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또 천연두를 퇴치한 인류 최초의 백신을 탄생시킨 고마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동물이었던 만큼 소와 관련된 지명만 전국에 731곳이 있습니다. 경북에 소와 관련된 지명은 94개가 있는데 전남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안동시 서우면에 있는 와우실이라는 마을은 소가 누워있는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소 입이고요. 그 밑에는 소 유통입니다. 소 젖입니다.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해서 누울라자, 소우자, 골곡자 이렇게 해서 와우곡이라고.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마을로 불릴 만큼 풍요로웠지만 이곳의 한우 농가도 코로나19의 영향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 위축이 이제 좀 많이 심하고 특히나 이제 각종 모임이 이제 취소가 된다든지 영업 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의 해를 맞이하는 소띠들은 코로나19로 빼앗겼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경제는 짓띠에는 코로나19로 전부 지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는데 새 소띠에는 모두가 이 소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고 싶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함께하려 애써봅니다. 국민학교 입학했는 손자가 하나 있고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민석이, 민호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할아버지가 부탁한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소의 넉넉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